오늘은 화요일 저녁에 일하는 날?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오늘 저녁 때 일을 합니다. 아침 한 10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3시 다 돼가거든요. 커피만 마시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. 이곳은 파스타 맛집인데요.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이쪽으로, 일할 때는 펍푸드를 먹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아시안 음식이 더 땡기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. 어제 먹었던 쌀국수가 별로 맛이 없어서 그랬나? 파스타가 땡겼어요. 저는 여기서 마리나라 파스타를 항상 먹거든요. 20불쯤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왔더니 26불이네요. 정말 비싸다고 느낍니다. 지난주에 보스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만 제가 이번에 또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근데 정말 안 됐다고 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뭐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한 번 겪는 게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라서 엄청 충격은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좋진 않다. 그리고 어제 새로 그 뽑은 사람이 왔는데요.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다른 곳에서 캐주얼로 일하던 사람이래요. 직급을 달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정규직이었던 거예요. 왜 그 사람을 굳이 데려와서 풀타임 주고 승진을 시키는 건가? 나는 이미 풀타임인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보스한테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? 나를 계속 이렇게 물경력으로 놔두는 거냐? 그만두라고 사인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자기도 왜 다른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고 자기의 권한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.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기분이 나쁜데 그만둘까? 처음에는 서운하고 슬픈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. 왜 나한테 안 줬지? 왜? 그러다가 그냥 그만둬야겠다. 이제는 그만둘 때인가 보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계속 다른 잡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집도 가깝고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편하고 또 그냥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승진을 못한 거지 잃은 건 없거든요.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더 버텨볼까? 오 예스. 그러는 사이 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나의 물경력이 걱정돼서 뭐 홧김에 그만두기에는 일이 너무 쉽고 일이 너무 익숙하고 다른 곳에 갈 체력이 안 되고 나의 지금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.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일을 구한 다음에 그만두라고들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고는 있는데 연락이 돌아오는 건 없네요. 근데 어제 그 새로운 사람이 왔거든요.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. 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펍에 가서 복귀를 신나게 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아무튼 어제 일하면서 막 반가운 손님들도 만나고 유난히 좀 일이 쉬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팁도 많이 받았어요. 이 손님들은 저의 이런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데 뭔가 항상 저번에도 그랬지만 팁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직장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팁을 많이 받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게 꼭 내가 그 승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내가
그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내가 있는 게 없다. 나를 이렇게 내팽겨치고 방치해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내가 딱히 있는 건 없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냐면 손님들은 누구보다 저를 더 좋아하고 나도 그 손님들을 좋아하고 너무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나의 일상이었고 근데 내가 이걸 갑자기 그만둘 수 있을까?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곳을 단지 내가 여기서 노바디라는 이유로 갑자기 여기를 또 그만두면 난 또 어디 가서 썸바디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1년 전에 제가 저에게 승진의 그 오퍼가 들어왔을 때 아 참 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지만 제가 거절하고 나서 다시 보스한테 찾아가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보스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 새로 들어왔던 사람이 4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다시 나에게 기회가 있으려나? 그리고 또 마침 보스도 바뀐 상태였거든요. 다시 그 보스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보스한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또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, 저 자신을. 그러면서 또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면접도 받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래서 또 그거를 기다렸고 그렇게 또 1년이 갔더라고요.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쳐버릴 수가 있나 그런 게 너무너무 서운했는데 어제 일하면서 모르겠어요.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. 어차피 내가 있는 거 없고 나는 또 이번 7월 달부터 급여 인상이 있을 거고 더 힘든 일은 아무래도 그 새로운 사람한테 직급이 있는 사람한테 갈 거니까 나는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지금 이 보스가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했거든요. 제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. 제 자존심 상하는 그 마음만 견뎌내면 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. 호주의 직장 생활이랑 한국의 직장 생활은 다르긴 하지만 가족들한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어차피 너도 늙었고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그냥 쉬운 일이면은 좀 자존심 상해도 대기업이니까 그냥 조금 더 버텨보라고 거기서 그만두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너가 가진 조건들은 좋으니까 그냥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나 같으면은 내 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물경력에 걱정되고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응원해 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되게 놀랐거든요. 근데 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게 내가 과연 이 직장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?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? 저 친구들이 왜 너는 맨날 일 생각만 하냐고 일 안 하는 날에는 일 생각하지 말라고 일할 때 그 38시간 일주일 동안에 일하고 일 왜 안 하는 시간에는 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38시간이나 일주일에 38시간이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일할 때도 행복하고 싶고 제가 성장하고 싶거든요. 근데 일을 하면서 꼭 내가 승진을 못하더라도 내가 이 여기서 받는 그 연봉이나 다른 어떤 베네핏 같은 게 아주 나쁘지 않다면 뭐 그냥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이곳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손님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요. 그냥 너무 편해요. 이게 이미 내 삶이고 이게 나인 느낌?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홧김에 그만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지금 그만둬도 저 데려간다는 곳은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.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. 근데 풀타임을 줄지 뭐 지금만한 연봉을 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내가 아예 굶어 죽는 게 아니라면 풀타임 버리고 캐주얼로 주 7일 일하면서 왜 못하겠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 풀타임에 이 맛을 도저히 놓칠 수가 없다.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. 지금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봉.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해요.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거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,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 그리고 일하는 그 시스템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. 내가 이번에 승진을 못했고 회사에서는 나를 뭐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
아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.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성장도 있는데, 내가 성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, 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일, 그곳에서의 나의 일, 그게 있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